미국의 경제 침체를 해소하고 실직자 사태를 막기 위해 조기에 국가 폐쇄를 해제키로 한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인 16일 3단계 대응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지켜야 하며 10명 이상의 모임을 자제하고 기업의 자택근무와 불필요한 여행의 자제, 그리고 식당, 극장, 스포츠 경기장과 예배시설의 엄격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전제로 문을 열 수 있으며 주점은 닫는다는 것이다. 2단계는 재확산 기미가 없으면 학교의 개학과 모임의 한계는 50명 이하로 확대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일반적 여행도 할 수 있고 수술도 선색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식당이나 극장, 스포츠, 경기와 주점도 개점이 가능하지만 주점의 경우 입석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제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3단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취약자들도 공공장소에 나갈 수가 있으며 기업도 제한 없이 채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식당이나 극장 등 공공장소도 개방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유지토록 하고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의 재개방을 예고하면서 50개 주에 대한 개방 여부 결정은 연방정부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하면서 주지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는데 16일의 지침 발표는 50개 주의 주지사와 통화한 후에 이루어졌으며 각 주의 국가 재개 여부는 주의 형편에 따라 주지사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동생인 CNN 앵커 크리스 쿠오모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으로 치료를 받다 회복된 후에 그의 부인인 크리스티나 그리벤 쿠오모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주지사의 동생인 크리스 쿠오모와의 CNN 방송 인터뷰 도중 밝혀졌는데 크리스 쿠오모가 지하에서 투병 중에 부인은 위층에서 기거했지만 전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술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경향은 집에 머무는 무리함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세계보건기구 WHO는 알코올 성분인 주류가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한편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으면서 한약제를 바이러스 예방약이나 치료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USA Today가 전했다. 4월 16일 오후 8시 20분 현재 미 전역의 감염자는 67만 1,333명에 사망자는 3만 3,284명, 그리고 치유된 감염자는 5만 6,236명으로 발표가 됐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는 218만 2,885명이 감염됐으며 사망자는 14만 6,817명에 치유된 사람도 54만 7,500 92명으로 집계됐다.